네, 계속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9대 국회 시기에 이제 초선 의원으로 활동 시작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이번 면담이 국회 기록 보존소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의정 활동 중심으로 좀 여쭤보면요. 당시 이제 이른바 유신 체제 안에서의 국회고요. 유정의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전 이후와는 좀 비교될 만한 그런 환경이 있었을 것 같고요. 국회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부의장님께서 주력했던 의정 활동이 있으셨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두 축에서 두루 좀 소개를 해주시면 9대 국회 시기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뭐 살다시피 했지만은 국회의원은 이제 처음 된 거죠. 그 국회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알지만은 계시고 예. 유신 체제 아래 처음으로 생긴 국회이기 때문에 그 환경도 많이 바뀌어진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 나는 그때 당시의 유신 정부의 그로 당선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사실 정치인을 낼 사람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학자들, 학자들, 언론계 언론. 사람들, 그 사회 각계에서 연극하신 예술 분야에 문화예술 있는 쪽, 사람,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총 망라됐어요. 네. 그때 유신 정우회의 인적 구성은요, 그 국회의원들이 제가 보건대 말이지, 그 질적으로 보면은 역대 말이지, 그런 그 소속, 일종의 원내 교섭단체랄까? 그때 유신 정우의 독립 원내 그렇죠. 교섭단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뭐, 그 다양하다는 말씀이죠. 다양하고 전부 훌륭하고 네. 훌륭한 일가견을 가지고 있고 정치인으로서는 별로 그 재질들이 없지만은 말이지. 그중에 물론 야당 출신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철저하게 지역구는 지역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쓰고 그러지만은 여기는 철저하게 정책 중심의 유신 정우회라는 데가 정책. 정책 예. 중심입니다. 또그 구성 요원들이 말이지. 정책 기반에 있어서 일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뭐 정치적으로 투쟁하고 뭐 그런 거는 못한 그래 그래서 그리고 유신 정우회라는 그 단체가 전부 국회의원이지 밑에서 도와주는 일반직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머리고 저 다리까지 다 겸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또 유신 정우의 의원이 됐는데, 그 유신 정우의 상공 본과. 분과위원장이고, 국책위원이고 그래요. 정책위원이고. 정책위원은 당에서 말하면 당무위원이라든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무위원의 상공 또 분과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도 유신정의가 상공위원장이니까 그 상공위원회에 갔었고 유신정우회하고 말이지 저 공화당하고 약간의 경쟁적인 그게 있어요. 아무래도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 가지고 그렇다고. 그리고 그거는 야당 출신 국회의원들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여야를 떠나서 말이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펴고 말이지, 그것도 집대성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또 서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으로 해서, 대통령을 모시는 데는 경쟁적으로 잘 모시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유정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로만 돼 있는 공화당 쪽에서 혹시 평등하게 하지 않고 불법하게 자기들 그쪽은 좀 낮게 평가받을까 봐서 내가 상공위원장이잖아요.
그럼 공화당 출신이 상공위원장일 경우에 네. 내가 유정이니까 그분 공화당의 저 밑에 간사 한 사람 있고 네. 야당 간사 있으면은 유신정부에도 간사로 하면 되잖아요. 네. 내가 상공위원장이니까 간사는 안 돼. 유신정부에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간사 한 자리는 유신정부에서 차장. 차장으로 차장이 위원장, 차장, 차장. 간사 이렇게 예. 되네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자존심 싸움이랄까? 나쁘게 말하면 싸움이지만은 경쟁이죠. 그 경쟁적인 것이 좀 있었지만은 내 경우로 보면은 나는 그 지역구를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그 정책 개발을 해야 할 텐데 내가 맡은 일이 정책 개발을 하자고 그때 유신 정부의 소속이면서 정책위 의장 겸 정책연구원 원장을 그저 구태회 씨라는 분이 했어요. 구태회 씨가. 근데 그 양반이 날 들어 그 연구실 차장을 좀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한일 관계를 아직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지 계셨군요.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한일 관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직접 복겠에서 돈준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 무슨 정부에서 뭐 국회에서 돈 하나도 안 나와요. 대통령 직접 활동 자금을. 정말 활동 자금을 말해 당신이 직접 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계 보고를 대통령한테 직보합니다. 그 주신 거에 대한 이제 회계 보고도 외국은 자세히 하고요. 해야죠. 그럴 정도로 그 한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사실 제가 유신 국회의원 6년 하는 동안에 말이지. 지금의 한일 관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악재들이 막 산더미처럼 있던 게 터져가지고 말이야.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한일연합 상임 간사로서 말이죠. 그 트러블 슈팅을 말이야. 이명희 그 간사장하고 둘이서 다 해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딴 거를 무슨 그 손댈 만한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원장 그것도 각하의 의중을 여쭤달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바빠서 안 되니까 그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 일을 맡아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지역구가 없으니까 외교 관계에 대해서 많이 했다. 그래 내가 한일 관계는 그 한일 친선협회 의원님들 다 만들었죠. 그 말이 그러지지요. 47개 도도부위원 다 돌면서 말이지. 기간도 상당히 아, 걸리셨겠습니다. 그러죠. 그다 만들었죠. 또 한일 간에 말이지 많은 문제 생기는데 제일 먼저 생긴 게 대륙붕 협정 비준 관계입니다. 그게 대륙붕 뭐 기억나실랑가 모르지만은 한일 양국이 말이야. 대륙붕을 공동 개발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로 말이지 함께 공생하자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조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발효까지 시키려고 그러는데 비준을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냥 비준을 했는데 일본에서 비준을 안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군요. 그래서 이북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중국이 뭐 죽으라고 반대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발언을 안 시키는데 그 대륙붕 협정 비준을 박 대통령은 막 푸싱해요. 빨리 하라고. 그 양반은 말이야. 대일 청구권 자금 그 5억 불 지원받은 거 그거 이후에 실제로 경제개발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토지 자본이 부족한 거라. 여부 계시면 이제 그러기 전에 독일에 광부들 보내고 간호사들을 보내가지고 그거 담보로 해가지고
차관까지 하는 그런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어떻게든지 돈을 장사를 할 밑천을 말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한편 그 대륙붕에서 만일 기름이 말이야 막 쏟아지면은 산유국만 된다 그러면 말이지 그러면 거의 그 가난을 쫓아내는 말이지 반 일은 다 해낸다고 생각해서 그 양반 아주 혈안이 돼 있었다고. 우리도 말이야 대륙붕이 모두 많고 그러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찾아보라고 그래서 하는데 아 일부 이쪽에서 그걸 저 전부 조인까지 해놓고도 말이야 비준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 그거를 비준시키려고 말이지. 나고 이병희 씨하고 그때 중의원 의장이 호리시계류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철저한 보수 논객이고 집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 정부하고 일중 국교 수립되기 전이요. 그죠. 전인데 중국의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다 오고서부터는 말이지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래가지고 비준 안이 일본 국회에 가서 계류 중인데 이 양반이 거기는 중의원 의장이 외교 관계의 조약이나 말이지 그런 거는 그 의제로 올리는 권리가 있어요. 이 양반이 안 올리는 거라. 그래서 나하고 이병희 씨하고 말이지 그 양반 선거구가 어디 찾아볼게 사각경이에요. 사각경이라는 거는 일본 규슈요. 부주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제일 가까운 섬입니다. 그리고 사각경에 그 양반 사각경 출신이야. 그리고 선거구에는 약하거든요. 일본 기원들이. 일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렇게 안 올려주니.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일본 사각경에 있는 그 양반의 후원회 회장. 그 양반을 어떻게든 삶으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제안을 하셨나요? 일본 아, 국회의원들이 이제 뭐 아이디어를 준 거군요.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일본 거기 사각경에 그 한국 관광 온 사람 중에서 그내 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한국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데 자기가 사가 신문사의 부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를 붙들었지. 사각경이라고 그러냐고 사각경이라 이거야. 혹시 당신 그런 말 호리시계류의 그 후원회 회장한테 우리 잘한다고 말이야. 그게 신문사 부사장이니까 사각경. 그저 우리 장관하고 나 만나게 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오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의 이거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가지고 그 양반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현해탄 어련의 조합장이야. 현해탄 업조합 연 연합회. 연합회. 그래서 이제 만나보고 동시에 이 사람이 그 사각현의회 의장이요. 근데 후원회장이고. 후원회장이고. 그런데 그 사각경, 그 부사장 얘기가, 저 양반이 그 틀리기만 하면 꼭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을 어떻게 틀면 좋냐 그랬더니, 리쇼만, 이승만 라인이 있지 않냐 이거야. 구 라인들이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저 대통령 마음대로 그, 저, 이승만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배타적인 그 관할 구역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배들이 들어오면 전부 나포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도 모두 잡아가지고, 형무소 다, 그거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대륙병 하느라고 국교가 정상화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지금도, 특히 사각경에서 말이지, 제주도 연해에 복 있죠, 거기. 복 잡으려든 많이 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 업을 못하고 잘 못하고 우리 감시실 자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현 지사도 사학경 현 지사도 지사 되기 전에 말이지 제주도 군에 가서 봉낚시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군요. 경찰서에서 며칠 살다가 온 경력도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이 없겠냐 이거야. 그 사각경 그 친구 나보다 나이가 두 살인가 아래예요. 젊은 사람이니까 아주 아주 좋았다고. 하여튼 가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찾아가서 그저 지금도 화재를 그렇게 얘기했지. 지금도 우리 사각경에서 제주 군에 그 낚시하러들 많이 갑니까?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다고 그런다 그 양반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당신 오야부을 말이지. 우리 신계 선생한테 말이야. 한일 그 대륙붕 비준 협정 그거 빨리 처리를 해야 그 우리 업무들이 자유스럽게 말이지 가서 낚시질도 하고 그렇게 되겠다고 해서 설득시켜 주더니 그래 가자고 거기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그게 4년 걸렸는데 말이야. 그한번 만나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슈팅 하더라고 그랬죠. 그거 해냈지. 그다음에 생사 전쟁이 있어. 생사. 생사라는 게 비단 예, 실. 실 예. 뽑아내는 거 말씀이시죠? 그 잠사죠. 네. 누에 누에 고체에서 고체에서. 말이지. 우리나라 그때 그 무렵만 해도 수출이라는 게 요만씩 나가는데 주정 품목이 생사입니다. 사실은 그것 가지고 말이지 모직을 만들고 그 비단을 만들고 그래 가지고 완제품을 내보내면 제대로 값을 받지만은 그때 우리 그런 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생사, 잠사실 그거를 일본에 파는데 그게 제일 우리가 수출은 그 크게 담당하는 그거야. 생사가 없으면 우리나라 외국에 수출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시피 생사가 주정품이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그 생사협회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그 생사협회에서 아주 다 죽어 가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생사협회의 생사를 다시 살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일본이 그 이시카와경이라는 데가 저희 섬유 집산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사를 비롯해 가지고 모직도 그렇고 방적도 그렇고 말이지. 이시카와경 일체 그 이시카와경이라는 데가 우리로 말하면 동해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본 쪽 그러니까 일본 열도의 서쪽. 서쪽 끝에 있는 그 니가다라는 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니가다는 우리 북송선 해방돼가지고 말이지 일본 놈들이 우리 제일 한국인들을 전부 다 추방시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남쪽 정부에서는 여기서 살았으니까 여기서 살게 해야지 어떻게 추방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못하겠다니까 북에서 말이지 우리가 그럼 받겠다. 그래가지고 북송선을 바로 니가다에서 원산 보이니까 그리고 니가다에서 몇년 동안 해가지고 말이지 한 35만 5만 명인가 이북으로 데려왔어요. 그때 당시 이북은 말이지 그렇게라도 해서 일본에서 살다가 조선으로 오면은 그들이 가지고 올 자산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 전후 복구비로 6.25사변 복구비로 쓰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인다고 그 일이 니가다가 본부야 그래가지고 그 니가다는 그때 당시 완전히 이북의 제1번 대사관처럼 돼버렸어요 총련 계열이 총련 계열이 딱 섞였군요. 짜고 그 조차지처럼 돼 있어
총영계에는 발을 들여놓지를 못해. 아, 민단 쪽은? 민단 쪽은. 네. 그것도 가서 내 격파했잖아요. 아. 그런데 바로 그 이시가와 그 옆이야.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이시가와 계에서 우리가 줄 건데 말이지, 조선, 한국에서 말이지, 생산을 그렇게 해, 뭐, 우리 잠사, 거기도 그 잠사업자들이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수입 규제를 하는 법률을 내놨어요. 그 사람이 며칠 전에 말이에요. 저 아시아 저 경기대회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 대통령 예방을 한 일본 전수상 모리 요시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모리 요시로. 이 사람이 이번 대통령이 유엔 가기 전에 예. 와가지고 대통령 뵙고 아베의 친서 예. 대통령한테 예. 전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리 요시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일본 체육회 회장이야. 아, 그리고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야.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조선 의원이야. 네. 그 이시카와 갱에. 그래서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내 유정의 국회의원을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같은 조선 의원이지만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한 살 밑이에요. 네. 그 나한테 아니끼 아주 친해져가지고 아니끼 네. 아니끼 아니고 그 형님 그랬다고 그렇게 지내는데 그 대신 그때 그 양반을 중심으로 한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하고 참 사이가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친한 적이었다고. 그런데 그 양반은 자기 선거구가 이시카와계이니까 네. 어떻게든지 생사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당선이 못되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그러지. 우리는 그 통과되면은 잠사 농구가 다 죽으니까 말이지. 알라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로비를 한 거예요. 그 저희 또 찾아가서 만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 자율 규제를 해달라 그럼. 네. 그래서 자율 규제를 하기로 한 그거를. 결국은 일본의 통산성하고 저 농수산부 왜 정무 차관들 둘이가 한국에 와서 네. 이병희 장관하고 나하고 넷이가 그 생사 협정을 맺습니다. 아. 그리고 먼저 그 자율 규제로 하는 것에 양쪽이 합의를 하고 네. 그리고 그걸 공표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행정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본 자민당으로서는 일본 그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 네. 근데 그때 일본의 두 정무차관으로 온 사람이 하나는 하마다 고이치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만 이제 그 아들이 국회의원이지만 아직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이지 평론을 하는 하마다 고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야쿠자 출신이에요. 고다마라고 하는 다나카 각구의 총리가 그 고다마한테서 돈 잘못 받아가지고 총리도 사임하고 결국은 형무소 들어가고 그 일찍 죽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양반이 그래서 결국은 당선이 돼서 온 사람인데 그때 합의를 본 거를 자꾸 안 해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이그 자민당. 근데 그 양반이 그, 역부자 출신이니까 내가 말이지, 일본 정부를 대표해 가가지고 말이야. 한국 정부하고 합의를 본 상황을 말이지. 아무 이유도 없이 말이야. 안 된다고 그래? 나 그러면 여기서 내 활복 자살하겠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복구 단도 가지고 가가지고 배를 달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만류해가지고 그걸 통과됐어요. 아 그랬더니 말이지 그 저 이 모리 요시로 그 총리가 말이야 그때 날 찾아가지고 막 울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그때 자율규제로 끝내고 그 대신 이제 그 양반 미안하니까 나하고 이명희 장관이 그때 선거할 때 시각경제부에 찾아갔다. 찾아가서 했더니
그 저녁에 이제 저녁을 함께 먹는데, 이렇게 영감이 한분 들어오시니까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달리더라고. 그 인사를 나누는데 그 모리요시로의 아버지야. 충부장 어르신이 말이지. 그 동네 손조 촌장이야. 촌장이 면장. 우리말로 면장인데, 그 양반한테 인사를 하면서 말이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국에서 오셨냐고 그래서, 아, 이만지 말해서 말이지. 우리 이식하 저희 모리 선생이 이른다 했더니, 아이, 걱정하지 마. 지가 선거하나 내가 선거하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야. 아마 그거 저희 그렇게 됐으면 그러면 됐어요.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그렇게 해서 그 생산 문제 해결했죠. 마구로 또 문제했어요. 참치요. 참치. 그것도 말이지. 마구로를 잡으면은 그 마구로를 잡는 배, 원양어선을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원양어선, 원양어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그때만 해도 원양어업이 뭐예요? 국내 어업도 제대로 못할 때인데 처음으로 원양어업을 시작한 거는 정규성이라는 사람이, 코스모스 백화점 하던 정규성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보통 그 배를 고기 잡는 배면 20년 넘으면요 못 써요. 그 폐선해야 된다고. 네, 수명이 짧군요. 수명이 짧습니다. 아주 그저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주 생생하게 새배라. 이번 그 세월호 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우리 그쪽에서는 우리는 그것이 보통 관례로 돼 있었어요. 헌배 가져와가지고 그 선령이 지나가가지고 말이 못 쓰는 것들을 가져온다고 쏙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 자기들은 쓰지 않는 거를 말이죠. 현금으로 받지를 않고 팔지 않고 그냥 배를 줘요. 돈은 빌린 걸 하자. 돈은 요거는 갚아라. 그 대신 마구로를 말이지. 잡아가지고 그거를 동경만에다 다 팔아.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그 돈으로 제거 가자 이거야. 그걸 일수 판매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히로 한바이라고 그러는데 그 일수 판매가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런데 그때 우리 원양업이 그렇게 빠른 템포로 말이지 성장하리라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러는데 거기서 그렇게 그 차관으로 돈 빚을 지고 마구로 갔다가 그대로 무슨 조금씩 갚으면서 큰게 오늘날 그 우리 언양업인데 그 발전 속도가 막 빨라져가지고 아막 자기들이 이제 해봐먹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경제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무조건 하고 마구로를 잡으면은 말이지 일본에다 다 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 마구로 잘안 먹을 때죠. 잘도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비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마구로라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 그랬더니 만일에 일본에서 안 받아주면은 한국에서 또안 팔리고 모르니까. 그래가지고는 뭐 큰일 났다는 거예요. 원양어 몇 배에서 그뭐 징징 울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 슈팅하더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율 조절을 하기로 하고 그잘 해결을 시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문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이야 김대중 씨 납치 사건이 옵니다. 김대중 씨 그, 납치 요 대목에서 사건.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그, 요즘 같으면은 이제 외교부 라인이라든지, 외교위 소속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할수 있겠는데요. 상임위 소속은 상공인데, 그런 역할을 주문했을 때는 그거는 대통령하고 직접 교감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렇죠.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사정이 저 외교 의원이니까 외교 그럴 처지가 못 됐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한일 관계는 문제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거는 그 자문을 외무부에서 다 하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하지만은 정부로서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 예를 들면은 일본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만나서 어떻게 우리 외교관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그 이병희 장관이라는 사람, 국회의원 최영철이라는 사람, 그동안에 말이지, 근 5, 6년 동안 말이지, 한국에 가면은 뭐그 사람들 신세 안 주고는 최영철이 이병희 신세를 지지 않으면은 어디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밤잠 안 자고 했다니까. 내가 그거 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체중이 말이 45kg 밑으로 내가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말이야. 그럴 정도로 열심히 쏟아놓으니까 그 일본에서는 나 아니면 아무도 그 한국에 와서도 나만 찾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유정에 임기 돼가지고 지역구 해가지고 사표 냈는데 사표 안 받아줘요. 그 나중에 내가 뭐할 수가 없었지. 그랬더니 김종필 씨가 말이지. 그럼 이름만 붙여라. 이름이라도 붙여놔야 말이지. 온 사람들이 자꾸 당신만 찾는데. 그리고 한 번이 그래도 만나만 주더라도 이름을 붙여라 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름은 붙이고 유정의 출신 국회의원으로 말이지. 한 사람 상임 간사를 다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자헌 씨라고 서울신문 편집국장하고 최신부 장관 했죠. 그 이자헌이가 내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 마침 그때 10대 국회의원 유정혁 의원으로 됐다고요. 난 지역구에서 되고. 그러니까는 10대 국회 때요, 공화당으로 소속을 공화당 공천을 예, 받으셨죠? 그렇죠. 예. 지금 그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한일 의원연맹하게 얘기하느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이자헌이를 거리 해놓고, 그래도 내가 바빠가지고 애를 썼는데, 그 마구로 슈팅도 했죠. 그리고 북해도에서 말이야. 어문제도 불거졌어요. 북해도가 이제 한일 협정 맺을 때 어업협정이 됐으면 그 어업협정을 중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양어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어딨어. 바다에 줄이 쳐졌어. 그러니까, 북해도 그냥 근해까지 들어가가지고, 쌍끌이로 말이지. 전부 훑어가지고, 어구까지 전부 쓸어서 우리가 가져간단 말이야, 북해도. 그러니까 북해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북해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막 일본 쪽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 사람들이 우리 한일연맹 회원들인데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나카가와 이치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일 회담 할때 국교 정상화 할때그 일본 측에서 제일 열심히 뛰어준 사람이 오노 반부쿠라고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있었어요. 그 양반 비서관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한일회담 시작할 때서부터 자기 어른 모시고 한국에 들락날락 하면서 한국 쪽 일을 많이 봐준 사람이다, 그거 있죠. 이 양반이 나중에 총리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다투다가 그 자민당 그 안에서 경선을 벌리다가 떨어지고 자살합니다. 자살해서 돌아가고 또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일본 북해도에서 국회의원이 또 돼가지고 재무장관 됐어. 재무장관이 됐다가 왜 IMF 총회에 참석했던 재무장관, 일본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술 많이 마셔가지고 행설주설을 하고 꼭 하편 주사 맞은 듯이 시끄러워서 그 세기가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돌아와가지고 재무장관 영순이었어요, 총리. 다음 총리 나카가와 쇼이치라고 그저 쇼이치도 결국은 저 장관 내놓고 그 다음 그 내놨으면은 중의원 선거에 또 출마 안 했어야 될 텐데 거기 출마했다 낙선하고 또 자살했다고 그래서 부자간에 자살을 한그 나카가와 이치로가 그때 북해도 출신이
하여튼 한일 관계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내가 말이지 일본에다 뭐 부탁을 하려면은 나가와 에이치로가 그때 농림장관을 하는데 일본 국회에서 뭐 대정부 질문이 있으면 내가 그 비서를 데리고 그 비서가 나중에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비서한테 내가 오야봉을 내가 꼭 만나서 급하다 그러면은 날 데리고 일본 국회 가가지고요. 그 본회의 하고 있는 그 옆에 휴게소 조그만 데인데 그걸 불러내가지고 만나고 그래요. 그렇도록 그 한국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해준 사람이야. 근데 그 양반이 막 징징 울어요. 아이고,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여튼 작정했냐. 북해도에서는 그 업자 연합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원양협회하고 일본 북해도 의련하고 말이죠. 민간업 입장을 다시 맺는다고. 그리고 그때 일본 북해도 도지사하고 내가 두 나라 쪽에 중개인이야. 그 증인으로 해가지고 그 민간업 협정 조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매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때까지는 여기까지 들어와도 좋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 슈팅을 했거든. 그것 다 해놨더니 아 이제 김대중 사건이 또